자, 10분 일본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괄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조문시대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조문시대는 기원전 13,0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이 조문시대가 끝이 나면 야요이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야요이시대는 기원전 300년부터 300년까지 대략 600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마토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야마토시대는 다시 고훈시대와 아스카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훈이란 우리말로 고분입니다. 자, 대규모 무덤이 많이 발굴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분시대와 아스카시대로 이루어진 야마토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나라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나라시대를 뒤로 하고 헤이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스카시대,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이렇게 들으면 나라 이름이 아스카고 나라고 헤이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라고 할 때 이 신라와 고려와 조선은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야마토, 아스카, 나라, 헤이안이라는 것이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 왜라는 나라로 불렸고요. 그것이 야마토라고 변경되었다가 그것이 일본으로 변경된 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국왕에게 있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와 고려와 조선으로 나라가 바뀔 때 우리는 나라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한민족은 그대로지만 나라는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이 야마토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부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체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배층의 성향과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카 지역이었고요. 나라 지역과 헤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는 똑같은 일본을 그 헤게모니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입니다. 우리처럼 아스카, 나라, 헤이안이 신라, 고려, 뭐 조선, 백제 같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대사를 하나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사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국은 삼왕오제 시대라는 그 신화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는 역사의 시대로 편입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중국인들은 아마 이 오제시대부터 역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아니 다른 나라처럼 중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실제 역사는 이 은나라 후반부터라고 생각하고 이 한 그 이전의 것은 다 만들어진 이야기 신화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기준점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역사와 신화를 나눠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잡으면 여기부터 역사고 여기는 신화라는 것이죠. 이쯤이 기준점으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역사고 여기는 신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이 이원적입니다. 신화와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건국설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테라스가 여신이 내려와서 일본을 건국하는 설화. 거기서 바로 진무천황이 등장하면서 야마토 시대가 열리죠. 이것이 일본 신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를 근대 이후로 새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조문시대가 있고 야요이시대를 거쳐서 야마토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신화는 이 궤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일본 역사를 소개하는 서적들을 보면 건국사라에서 야마토 시대로 바로 소개해버리는 책과 아예 건국사라를 빼버리고 조몬시대, 야요시대, 야마토시대로 이어지는 이 팩트만 전달하는 일본 책이 그 역사책이 주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역사는 신화와 역사를 다 설명하면서 일본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화를 설명하면 조몬시대, 야요시대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조몬시대, 야요시대를 설명하다 보면 일본의 건국신화를 통째로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제 조몬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몬시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3,0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조몬이라는 말은 조몬토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몬토기의 모습은 바로 아래의 이 토기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들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조몬 시대는 곧 신석기 시대입니다. 일본은 구석기 시대가 아직 잘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구석기가 전달될 때 너무 이렇게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오히려 구석기보다 신석기로 바로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시각이죠. 그 대신 신석기 이 조몬 시대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누군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바다 넘어서 고립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몬 시대에 존재했던 일본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세계적인 소카 제러드 다이아몬드. 네, 이름이 굉장히 부티나네요. 부럽습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책이 뭐죠? 유명한 책.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들 많죠? 총균세입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일본의 뿌리는 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상당히 경기를 일으키지만 이 주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에서도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 일본인들의 그 유전적인 DNA를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한국인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로 아이누라는 민족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누라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일본인들의 얼굴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도쿄라든지 오사카든지를 여행하다가 일본인들을 보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우리나라 사람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 스타일과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인종 자체가 다른 인종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과거 이 조몬시대 때 수많은 일본의 이 아이누족들이 조몬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레인이 넘어와서 이 도레인들이 이 조몬인들을 밀어내고 일본 열도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도 그 아이누 여성이죠. 아이누족 여성인데 얼굴이 굉장히 존예라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돌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말했듯이 한반도가 있다면 그림을 잘 못 그렸네요.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원래 이 조몬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레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조몬 원주민들, 아이누족들을 몰아내고 일본 열도는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일본 열도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큰 의문점이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만약 한반도에서 대다수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 일본을 이뤘다면 언어가 우리와 비슷해야 되는데 일본어와 한국어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한반도 지역에 아마 오늘날 고대 일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넘어갔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넘어가서 여기서 그 뭐죠? 집단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발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이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누족들은 이 아이누족 전통 언어가 우리 언어 그 오늘날 일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누 언어도 아니고 한국 언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오늘날 일본은 이것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게 너무 싫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죠. 거 봐라, 니들 우리 후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자,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영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것과 마찬가지죠. 한반도에서 넘어갔지만 이들은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왜? 마음에, 정신에 일본인이라는 것이 깃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진무천황이 일본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이 일본을 정복한 내용이 아니라 일본에 있던 세력이 한반도의 우수한 문화의 힘을 빌려서 강해져서 일본을 점령해 나간 이야기, 그것이 진무천황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의견에 의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혈통적으로 한반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천황가가. 천황가는 물론이고 그 귀족들 그리고 하층민까지 수많은 일본인들은 사실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후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들이 한반도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던 부분은 이 진무천황이라는 사람이 나는 백제에서 온 누구다, 가야에서 온 누구다, 신라에서 온 누구다 라면서 일본을 점령해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민족과 국가의식이 발달하기 전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나라와 민족을 생성해버렸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뿌리가 같지만 규범적으로는 전혀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그 부류로 변해가버렸다는 겁니다.